또 안 눌렀네. Once, 자, 골프공이 힘을, 자, 골프공이 공과, 그러니까 땅과 또 연계가 되면, it slows down. Even, very는 안 돼. very는 원급을 강조하고, 그리고 참고로, the very일 때는 the very best에서, the very일 때, the가 있을 때는 최상급과도, 그걸 강조할 때 사용하기도 해. 자, 이거 두 개는 되지. 그 외에 되는 것도 뭐 있니? 얼랏도 있고, 또. 스틸. 이게 아직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since하고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owing to는 전치사거든?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야. due to나, 그 다음에 because of나, thanks to나, 이런 것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거는 fraction은 오타가 났네. fraction인데, 그지? 마찰이고. 잠깐만. 위에 아까 빠뜨린 것 중에 설명을 할것 중에 중요한 게몇개 있나 보자. 아까, 왜냐면 이게 녹음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복수라서 apply가 된 거고. 참, 잠깐. 그리고 apply는 지원이나 신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전치사를 to를 붙여. to a에서 a에게 a에 지원하다, 신청하다. 그리고 for도 돼. 그런데 적용하다일 때는 적용하다 할 때는 to a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보자. 이거는 접속사로 사용한 거고, be aware of a나 be aware that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얘라 그랬지. false is가 주어고, 얘가 선행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와 그에 대한 동사가 수일치를 하는 거야. 요거 세 가지. prevent A from B 형태로 쓰는 것들이고, 뭐 하나는 좀 별거 없고, 나머지는 여기서 air resistance까지가 주어고 요게 동사야. 그래서 이거 중간에 괄호 양쪽 하이픈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이 내용은 이 전체가 괄호를 쳐서 하이픈이라고 하거든. 하이픈으로 안에 양쪽으로 끼워놓은 거는 제끼면 돼. 자, 그 다음에 prior to는 이것도 봐봐. I, O, R로 끝나는 라틴어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senior, junior, interior, exterior. 이거는 내부, 외부 이런 의미지. 자, interior design 할 때, 그지? 자, 이런 것들인데, 그거 superior. 인피어리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to를 쓰다, 뭐뭐보다. 근데 여기서는 현대시대보다 앞서서 중국 배우, 자, 어쩌죠? whether A or B, A건 B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다. 자, 이것들은 같은 의미다. 심지어는 barely까지도 같이 썼는데 거의 뭐뭐 않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해. 자, 그들의 리스펙트를 거의 향유한 즐기지 못했어. That, 자, pay him the respect였겠지. 그지? 그 얘가 앞으로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나간 거야. 선행사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him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 있던 것들은 앞으로 바뀌어서 나갔어. 그리고 실제로 until recently, practitioner could. 여기서 하든 안 되겠지? hardly 하고 scarcely. 둘다 같잖아. 이거 같은 의미지. 이거하고 이거 두개 같은 문제지. 자, on his, on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make a living도 되고, 생계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ith stationary 하면은 정주하는 또는 주둔하는 그러니까 멈춰있는 거야. 멈춰있는 걸 얘기해. 스테이션 알지 그지? 스테이션이 주둔하다라는 뜻이 있어. 군대가 그러니까 머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아까 그래 출력을 했니? 출력 들어왔니? 아, 또 그렇구나. 아, 아까 이준 거라는 게 너 그래도 요즘 너희 그 시험 문제 너희 건 다 나와 있는데 그 1학년들 신입생들하고 고3들 책은 다 새로 나와가지고 연락을 만든 매일 밤에 거의 밤 늦게까지 밤새고 있는 상태라 좀 피곤하기도 하지. 자, 그리고 보자. 여기가 became이 동사가 먼저 나왔어. 동사 1번이 동사가 수로동사가 일단 나온 상태지. 그런데 수로동사가 또 나오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지? 앞에 동사 하나 이상 필요하려면 그러니까 and or 정도가 있어야지 그지?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ing형 될때 가능한 분사는 접속사가 있었던데 있었던 걸 지운 거로 인식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막 이럴 수는 있어. 동사 1번이 있고 동사 2번은 그냥 붙고 쭉 가서 and 동사 3번은 가능하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뒤에 없거든 지금. 뒤에 어디 찾아봐도 없는 상황이라서. while은 접속사.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와 같이 쓴다는 얘기고 얘들은 전치사지 그지. 그런데 during은 기간의 이름과 같이 쓰지. for는 기간의 길이랑 같이 쓰니까 여기서는 답이 이쪽이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to perform, to celebrate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고 important occasions in 어쩌고 어쩌고. 자, 그 다음에 gentry는 gentleman하고 관련된 단어야. 향신이라고 하거든. 여기는 뭐라고 했네? 향신이라고 했네. 지방유지라고 했지. 그래서 중국 명청시대에 향신이라고 하는 거야. 지방의 호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문도 갖고 지식도 갖고 경제적인 여유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 그런 계층들을 얘기해. 청나라 때 향신들이 결국에 중앙정부에 진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 누구냐, 동칙서? 이런 사람이 있었지. 동칙서가 맞을까? 그, 저기, 아편 전쟁일 때, 동중서구구나. 그 사람이 누구였지? 임칙서구나, 임칙서. 그런 사람들도 향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명청시대의 그 계층을 얘기해. 임칙서가 맞아. 임칙서야, 그렇지. 임칙서고. 향신. 자, 어쨌든 보자. 그리고 almost하고 most는 우리가 몇 번 나오지 그지? almost하고 mostly는 다 부사들이야. almost는 거의. 자, mostly는 주로지. 그래서 almost는 거의 플러스 100%나 또는 플러스 0%를 쓰거나 숫자랑 맞춰서 숫자와 쓰기도 하지. 거의 300명 이런 식으로. most는 주로고 all, 그러니까 most는 가장 뭐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쓰는 부사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최상급을 만들지. 또는 형용사나 부사로도 쓰거든. 그리고 명사로도 써. 이것도 부사긴 하지만 자 형용사 할 때는 가장 많은 또는 대부분의 이런 의미로 쓰고 부사일 때는 아까 얘기한 이거 가장 뭐뭐하게도 있지만 가장 많이도 되지. 나는 글을 가장 많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대부분의 것 또는 최대량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배우들은 at least 적어도 자, 이거는 어려운 단어긴 한데 itinerary 하면은 저거거든. 그 일정표라는 게 있어. 이거는 너희가 나중에 일상적으로 itinerary itinerary 이렇게 하면 여정 여행 계획 이런 말이야. 그래서 itinerant는 이게 순회하는 이라는 의미거든. 자, 그래서 contributing 다음에는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 보면 were가 나왔지, 그지? 그런데 또 동사가 어디 나올 데가 없어. 여기 대절은 대절이 나왔을 때 동사는 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관계대명사 됐든 접속사 됐든 동사가 이 안에 따로 또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끊겨버리거든. 동사가 없어. 동사가 지금 또 쓰고 싶으면 end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거야. contribute to야. 우리가 devote 같은 것들이 있거든. devote는 헌신하다잖아. 그지?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또 contribute도 마찬가지고 expose도 그렇거든. 자, 공헌하다, 공헌 기여하다, expose 노출시키다. 자, 공통적으로 몸 어디 어디 애가 필요하지, 그지? 어디 어디에 바치고 어디 어디에 노출되고 어디 어디다 기여를 하잖아. 그래서 to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형용사인 경우에도 open, close, to 어디 어디에. 그래서 단어의 의미상 이렇게 방향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 그때 이 to는 전치사야. 여기서는 명사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 to 다음에는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형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심 말 거는. 그래서 devote to 원형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조심하고. 자, while은 접속사, during과 이거는 전치사지. 그리고 이때는 기간의 이름이라고 하기는, 이름이 또 그냥 어떤 century라고 하면 그 세기, 뭐 3세기 이렇게 하면은 during 쓰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여러 세기 동안 쭉이라는 의미지, 그지? 그러니까 for가 맞는 거야. 이어도 마찬가지야. four years 하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하면은 4가 맞고 four years가 맞고. 그렇지만 그 해 아니면 또는 그 3년간 이렇게 하면 during이 맞아. 왜냐하면 그 3년간은 이름이 없잖아. 우리가 범인을 지목할 때 그때 그 새 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름 모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쓴 거야. entire는 전체라는 뜻이고, 자, times잖아. 복수기 때문에 other가 붙지. another는 플러스 단수야, 그지? 3번 보자. Every great thing that was.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지. 그런데 every great thing에 대한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지? 관계대명사 절까지 아직 안 나오잖아. 자, 관계대명사 절 안에도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Was started까지가 동사야. 그런데 또 begin 또 동사가 또 나오지. 얘가 동사 1번이고 세트로 얘가 동사 2번이야. 그럼 요 사이를 잘라서 괄호를 닫으면 이거 두 개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런 걸 알려주는 좋은 문장이지.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We have mini computers 됐고. 이거 둘 다 되지. 관계대명사니까 둘 다 되지. 그리고 요렇게 돼야 되겠지. 단수가 아니고 복수 받아야 되지. 수일치를 시켜야 되고. 자, so as to, in order to는 둘 다 뭐 목적을 나타내게 돼. 그래서 to 부정사 같은가. 그래서 to
투도 같아. 그냥 투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we have to expect 피어죠, 이쪽으로. 그리고 we have to expect. 그 다음에 이거는 이때 in도 역시 부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안 쓰고. 선생님이 아까 왜 give up 같은 거 있었잖아. give up, turn on.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부사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대명사 목적어일 때 turn on it라고 하면 얘가 전치사구처럼 보이지. 그걸 피하자.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 안에서 환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환영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no 동사 또 나왔지. 그래서 we have to 해보면 1,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지. 그리고 and가 있지. 그리고 that once we face it 하면 쌤이 그랬잖아. 일단 뭐뭐 하면이야.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둡시다. once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셀 때도 나오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 그 다음에 보자. 접속사적으로는 뭐뭐 하자마자 좋고. 자,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not any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not any 이런 거하고 같은 게 no 이런 거야. 쓰는 법이 약간 다르지. not이 들어갈 때는 does not have a call 어쩌고저쩌고 any 이런 거 됐지. 근데 no 이런 거를 바로 해보면 바로 앞에 그런가 it no longer has a 뒤에 없지 그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가. 같은 의미야. 자, 그 다음에 보자. We remind ourselves. Remind는 누구누구의 무엇을 되살리다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Remind A of B.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 같은 의미야. 그치?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여기는 that이 왔지. 대절이 왔다. 그지? 자, there is를 쓸 거냐, are 쓸 거냐, 뒤에 나오지. possible ends. 두 개. 그러니까, are가 되고. 자, a certain. 자, every가 나왔으니까 단수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we embark on. 여기 있던 목적어가, 요렇게 나왔지. 이건 관계대명사지. 단수는 every 때문에 단수가 됐고. 자, we learn lesson that. 관계대명사고. Bring us one step closer to our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either가 여기 있잖아, 그지? either가 있고 or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세트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either A or B 형태가 된 거야. either we run 쭉 가서 그 다음에 no w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리치는 여기서 리치가 답인데 왜 이러냐면 리치도 좀 중요한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빼자. 리치는 원래 타동사로 쓸 때가 있다. 타동사로 쓰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reach the top 이라고 써. 그런데 손을 뻗다 라는 의미일 때는 reach for 같이 쓰기도 해. 하늘의 병을 보고 그리 손을 뻗는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자동사 할 때 손을 뻗다 퍼지다. 퍼지다 또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사를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로는 자동사가 없어. 타동사야. 자, 그런데 이런 거 우리
배웠지? 여기 전치사 쓰면 안 되고, 그지? 이런 거몇개 배웠잖아.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기억나는 거 없니? 그 지난 시간에도 했고 계속 하거든. 오늘 둘다목 한번 졸릴래? 목을 한번 졸라줘. 빨리 해야 돼. 자, 메리. 그녀와 결혼하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말로는 우리말로 하면 전치사가 있는 듯 해석돼. 자, resemble. resemble은 무슨 뜻이지? resemble his father. 그의 아버지와 닮았다. 그러니까 여기 W로 시작하는 거 쓰고 싶지, 그지? 쓰면 안 되지. 메리도 마찬가지, 누구누구와 하면 이거 쓰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answer. answer the question 하면, 우리말로 하면 answer the question. 어떻게 대답하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 질문에? 그러니까 어디에가 필요한 거 같잖아. 그러니까 T로 시작하는 전치사 쓰고 싶지. 쓰면 안 되지, 근데. 자, 그 다음에 discuss the matter.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의논하다 이렇게 하니까 A를 시작하는 전치사 쓰고 싶어지지? 그럼 안 돼, 또. 자, 그 다음에 enter the room. 방 안에 들어가다 하니까 into나 뭐 in 이런 거 쓰고 싶잖아.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없나? 뭐 많은데.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그 다음에 a company 같은 거 있어. a company도 a company her 동행하다,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놔야 된다. 이렇게 외워놔야 시험 칠때 틀리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 resemble, discuss 이렇게 외워봤자 외운 의미가 없어. 알겠니? 귀찮아도 그렇게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눈이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야. 옐로우. 그리고 동사를 또 쓰고 싶으지? becomes. 그리고 능동을 지금 현재형을 써야지 과거형 쓸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과거 분사라는 건데 과거 분사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없어야 되잖아. 있지? causing 이거잖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아니지, 그지? 야. 그리고 수로동사 불가. 접속사 없어서.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과거분사도 불가.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죠. 자, poor color discrimination 구분이지. description은 묘사, 설명 이런 의미지.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자, the lens of 수정체를 얘기하지. 우리가 말하는 렌즈, 수정체가 능력, 조절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decline. 자, 여기서는 ability가 decline 하는 거라서 얘가 주어. 이거는 중간에 꾸며주는 말이고 얘가 동사지. 수일치를 시켜야 되지. 단수란 말이야. 그리고 as 뭐뭐 할때 around it. 자, it는 렌즈가를 가리키겠지. stiffen 딱딱해지다는 거야. 경직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is is what. 지금 봐보자. 주어로 썼지. 선행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what이 맞지. 대시 선행사로 썼다, 그러니까 주어로 썼다 그러면은 지시대명사 아니면은 관계대명사야. 그런데 관계대명사 되려면 선행사 있어야 되고 지시대명사 있으려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극단적인 이제 I know that을 썼어, 그지? That is mine 이렇게 쓰잖아. 나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쓰면 이 앞에 대시 또 있었던 거야. 생략을 하지.
대시 주어니까 이런 경우 보통 대시를 생략해 주거든. 그렇지만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시대명사라고 얘 주어였으면 앞에 접속사 대시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시 두 개. 그지? What은 그럴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difficulty in ing. Have a hard time ing. Had difficulty tin. Have trouble ing. Hard time만 어가 있다 그랬지, 그지? 나머지는 어가 없어. 이것만 어가 붙어. 트러블이나 디피컬티 어려움은 불가산 명사로 생각했는데 어려운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가산 명사로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브젝션은 반대. 자, 클로즈 오브젝트는 이때는 이제 물체라는 의미가 돼. 물체 그리고 반대하다 그리고 목적어 이런 의미로 사용해. 그러니까 오브젝션도 명사지만 그래서 오브젝션은 반대의 결점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반대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자. 뭐뭐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걸 지우해야 돼. named A called A 이렇게 하면 이거는 A라고 불리는 또는 A라는 이름의 이런 의미야. 그래서 그것은 프레스비오피아 어쨌든 그런 거라고 불리고 자 이것도 분사로 썼지. necessitate는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건데 필요로 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야. 더 긴 팔이 뭐 더 긴 arms 여기는 더 긴 팔이나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떼야 되거든. 근데 이까지도 잘 안 보이는 거야. 더 멀리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슬픈 얘기야. 웃기지만. 그러면 이제 가제트 팔이면 되겠네. 어쨌든 either or 이렇게 되겠지. 자, far의 비교급은 거리를 나타낼 때는 farther, farthest 정도를 나타낼 때는 further, fur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fur, for distance라고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정도를 하면 되고, 자, from near to far, from to가 됐지, 그지? 조심할 게 항상 이렇게 from A to B. 이거 두 개가 이제 명사나 동명사로 사용하게 되겠지, 그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B에다가 원형을 집어넣는 거야. 동사 원형을 집어넣고 쓰는 거야. 그런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time, need, need의 목적이 이렇게 온 거야. 여기 있던 need에. 그래서 이만큼 관계대명사야. 이만큼 관계대명사들이야. 우리의 눈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주어 동사지. 주어 동사. 그래서 단수를 받았지. 자, 그 다음에 메이저 마이너는 알지, 그지? 마이너는 경미한, 메이저는 주요한, 뭐 이런 정도. 자, due to는 owing to랑 thanks to 같은 그리고 because of 전치사다. 이때 얘들은 because는 접속사다. 주어 동사가 나왔다. 자, changing이든 얘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즉각적으로 자 바꾸고 있는 거야. 그들의 초점을 from부터 to로. 자, auto나 signs, 그지? 그러니까 other니까 복수로 붙어야 되겠지, 이렇게. another는 플러스 단수니까.
자, because 다음에 because of에 they're slow of refocusing time. 명사지, 그냥 명사 목적어. 그들의 느린 재초점 맞추는 시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됐고 다 됐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이놈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금 머릿속에 없잖아.